여기 또 3월 20일 날 공개한다는 분 지금 와 계신데 또이 방송의 첫 출연이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하네요.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 나오신 분은 새 멤버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힌트 10개 안에 여러분들이 추측해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두통이 올 때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네요. 대실한가? 대실하면 목소리 좀 바꿔야 돼요. 목소리가 왜요? 네, 이 정도 좋아요. 혹시 가발 쓰셨나요? 하시네요. 제몸 중에 하나입니다. 코미가는 가발이 필수라고 하시네요. 코미가 아니라 미모가. 미모가로 오신 거예요. 맞아요. 미모가로 오신 겁니다. 정답! 정재동. 야,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죄송해요. 미모가로 왔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돈만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김남주 닮으셨나요, 본인이? 김남자 닮았습니다. 막내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일 큰 형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한번 올려볼까요? 정답. 두통엔 대시. 전기가 츠르르. 진짜 오늘 기출시. 네? 아니, 오늘 미국과 언니 보려고 4,700명이 오셨어요. 그랬어. 이렇게 얼굴 이쁜 애들 어디 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난 면도도 안 하고 왔잖아. 스트레스 받아, 정말. 슬림 컴백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옛날 TV에 나오네요, 첫장님들. 아, 너무 재밌죠. 미모과인데도 이렇게 코믹을 잘하시네요. 왜냐면 여성인들은 미모 네. 플러스 코믹을 원해요. 이쁘다고 콧구멍 쳐들고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진짜 네. 미모과 몇 프로, 코믹과 몇 프로예요?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더 가까워요? 미모? 코믹이 더 미모과 구한 건데요? 네? 미모과로 오신 거예요. 저 빠킹할 돈이 없는데 그냥 주방이고 쓰면 안 될까요? 아, 빠킹할 돈이 없었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너무 좋아요. 이 미모코 언니는 네. 목소리에만 네. 들어봐도 알아요.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는 목소리가 가요. 그죠? 그럼요. 지금 투자의 투어투어님 슈퍼채팅 5만 원 더 내놓으라.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가발이 모자랐어.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기출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기출씨랑 이미지가 비슷한가 보다. 아,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 봐요. 그 여기 방송에 출연했던 기출이라고 네. 알죠? 네, 알아요. 뚱뚱한 년. 똑같이 생긴 년. 말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나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랑은 네. 틀려. 그분은 얼굴도 좋게 생겼었고 등치도 겉날만 했어요. 그 방송에서 그렇게 남 함부로 씹어돌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물어봐. 왜 본인이 화를 내요? 그분. 나는 그분을 싫어하지만 닮은 것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남 욕하는 그런 건 나쁜 짓이야. 아니 본인 일처럼 화를 내요 왜? 본인 일이 아니라 남 얘기 뒤에 씹으면 안 된다니까. 나 정말 스트레스가 죽겠네. 근데 네. 그 우리 채널에 있던 키츄리 네. 있죠? 그분 네. 미모가 상당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쵸. 성인 많이 아닌데 이쁘더라. 그 미모가로 오셨잖아요. 네. 본인보다 훨씬 이뻤어요. 예? 네? 본인보다 훨씬 이뻤어요 그분이. 예? 낮술 드셨어요? 술 먹고 방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진 회사가. 봐봐! 아우! 안녕하세요. 한 1년 반, 2년 만에 나왔죠? 네, 사실 네. 맞아요. 진짜 돌고 돌아서 정착력 어차피 높았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한번 얘기해줘요 이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지금 배신도 당하고 아픔 많이 겪다 왔어. 많이 힘들어. 내가 이제 마음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언니가 또 요즘 신기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연기가 확 나오거든? 그걸 네가 하면 들이마시면 다 나. 바람 불지. 그래요. 바람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출이가 1년 반 만에 엄청난 사람이 옆에 생겼어요. 착한 사람이 그죠? 내가 웬만하면 왜 저런 남자를 왜 만나 이럴 텐데 내가 그때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무뚝뚝한데 센스가 뒤집어지더라. 언니 신랑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얼토당토 안 하게 만났어요. 채팅을 만났는데 옆에 자꾸 붙길래 왜 이래 더운데 왜 이렇게 자꾸 붙어있는데 이쁜 동생도 있었는데 자꾸 나한테 그런 거야. 세게 생긴 여자 좋아한다면서 그냥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펜션 놀러 갑시다 혼자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실래요? 이러더라고. 펜션 갑시다 이러면서 나한테 그 펜션 그래갖고 돈을 입금 다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붙어있었죠. 그러니까 인연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사귀고 싸웠어요. 아이고 저것도 그렇지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잠
깨갖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한 거라 미안하다고 막 비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랬어.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여기 살면 안 될까? 원룸이에요. 진짜 작아.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예, 괜찮아요. 그래갖고 내가 내 모습을 다 보여주자. 그래야지 지가 가더라도 그 가더라도 나는 안 잡았고 정이 안 들겠다 싶었고 있는 모델 그 다 보여줬어. 만날 때는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했는데 가서 때는 아예 가발도 안 벗고 머리 똥머리 하고 일부러? 응 일부러. 그리고 그냥 티 하나에 그냥 반바지 찍고 나들 보이던 것 같아 이렇게 막 했어요. 일부러 좀 떠내라고? 응 이래도 좋아할까? 그러면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아니 생각이 깊어. 내가 한 두 번 만 아 세 번 만났구나. 세 번 만났는데 생각이 깊어요. 입도 무겁고 맞죠? 네 맞아 맞아 맞아. 그 캐치 언니 혹시 성견한 수술 끝내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진짜 내가 이 남자 만나면서 수술을 하려고 저는 마음먹었어요? 네 죽더라도 수술하다 죽더라도 나는 이 남자 때문에 할 거야. 우리 집에도 잘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 신랑 집에 너무 잘하게 되니까 서로 잘해요. 우리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 관리를 어쩐지 이렇게 잘하셨을까. 살도 안 찌고 옆에서 나를 아픈 걸 대신 챙겨주고 이러니까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 옛날에는 약초 종고 사고 뭐 게임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쉬는 날이면 이제 살아있으려고 낚시를 가요. 잡으면 취미생활이 잘 맞네. 아니 왜냐면 내가 낚시를 내가 너 좋아해서 따라가는데 재미도 너무 없고 안 낚이는 거야 고기가. 맞아요. 이게 낚시는 인내라 하더라고. 내 성격이 훅훅 하는 성격이라서 낚시는 안 맞더라고요. 낚시 맞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잡으내갖고 앉아갖고 그죠? 막 이렇게 자기야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겠네.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제 그 빨도 좀 잘못 빨았다네 이러면서. 마, 아니 맞아 그런 얘기도 해요. 아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진짜? 부부니까 어차피.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낚시하니까 성격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런 맞죠? 것도 있고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기출이랑은 좋은 케미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4월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니까 잘 쉬고 또 충전해서 또 일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지금 끝나는 멘트 해줬는데 안 가요. 하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기출이한테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저희 가게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또 기출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건강하게 돌아온 기출이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 4월 1일부터 뵙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쉬다 와요. 네. 괜찮아요. 새로운 커뮤성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미야.